몸은 좀 괜찮아요? 아, 여긴 어떻게 알고... 맘만 먹으면 뭐든 알 수 있겠구나. 몸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방심하진 마세요. 아프지 마세요, 제발. 수 앞에서요. 결혼 앞두고 자꾸 수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? 설지현,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? 복수가 하고 싶은 거예요? 그래서 일단 결혼이라도 깨고 싶은 거예요? 아니, 내가 두 사람 결혼 깨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? 아,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계속 실망하게 되네. 은채 씨도 참 불쌍하네요. 정략 결혼인데 어떤 조건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? 천소 씨가 은채아 씨랑 결혼하라는 진짜 이유가 뭔지 몰라요? 그거야 수호랑 난 집안끼리 얘기가 돼서. 그래요, 그렇게 믿고 결혼하세요. 나도 두 사람 결혼 응원할 테니까요. 이유가 뭔데요? 수호가 나랑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? 정말 궁금해요? 나 때문에요. 천소호 씨가 은채아 씨랑 결혼해야 날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.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빌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날 위해서. 천소호 씨가 직접 한 얘기니까 확인해보세요. 못 믿겠으면.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남자랑 잘 사세요, 평생.